뭔 얘기해줄까 우리 대준이? 신축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아버지 직장 있으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말고요 대준님요. 아 자영업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자영업이에요? 지금 많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 요새 그 코로나 되면서 12월 1월 달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대주님 사실은요 네. 이 코로나여서 비단 우리 대주님이 네. 지금 오신 지금 사장님이 힘든 건 아니었다 그래.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대주님 자체가요 자수성가도 자수성가지만 많이 외로우라고 그러고 사 자체가 원래 타고나기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많이 없어요. 내가 노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자리 가게를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 있었더라도 지금 본인이 변동이동수도 같이 들어버렸고 거기 네. 지금 터가 지금 본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 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뭐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다가 지금 있는데요. 뭐 그 건물주가 뭐 나가라 뭐 해라 소리 전혀 안 하니까. 어쨌든 변동이동수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50자락 자체가 고비가 너무 많았네. 임세주님이 가게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비단 코로나가 터져서 근데 지금은 지금 바닥이고. 예, 지금 저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이 틀어진 허리 몸 틀어진 네. 교정을 하는 일을 해요. 그거를 오래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11년째 11년째? 하고 있는. 예. 근데 이 자리를 뜰 생각은 없으셨어요? 가게세가 좀 싸서? 가게세도 싼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있으면 그냥 끝까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올해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고. 네. 삼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후년에 모르겠어요. 남들은 사장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올해 해 후년은 본인한테는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 그래.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장님 어떻게 보면 올해 후년에 열심히 본인이 변화를 하려고 돌파구로 삼으시면 내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있는 대로 안주하고 기다리면 본인은 많이 힘드실 거야. 왜냐면 지금 여름자락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고단하다 그러거든. 그러면 가을자락에는 손을 턴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다가 원래 본인 하시는 일이 고정적인 단골이 어느 정도 있대요. 맞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코로나에 조금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지금 사실은 많이 힘들었다 그래. 이거 터지기 전까지도요 기폭이 조금 많았어요. 사장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나는 자리 변동수를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고 지금 있는 자리를 조금 털고 5월까지이다 그럼 5월에서 조금 옮기셔서 어차피 여름자락 이자락은 손님이 없으실 거라고 그래서 좀 옮기셔서 조금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첫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여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지금 동서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장님 사실은. 왜냐면 오던 사람도 안 와요. 이 무렵에는 꼭 오셔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뭐 매달 매월 매초 매주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열 사람이 왔다고 치면 그전에는 한 3명 2명
네. 이거 가지고 그냥 유지도 안 된다 그러지. 그게 12월 달 딱 네. 들어서 유지? 뭐 12월 달에는까지는 유지가 됐는데요. 네. 1월 달에는 뭐 아 유지. 네. 근데 자 지금 변동을 하거나 두 가지 제안했어요. 변동을 하시거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지 않아도 돼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 거기서 그 언저리로라도 좀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을 하시고. 응? 이 변동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5년 반을 사귀던 같이 살자고 해서 사귀던 네. 여자분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동네도 싫고 네. 그래서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살던 수원 쪽으로 다시 내려갈까 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자락이 아니어도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네, 네, 네. 어쨌든 한 번은 뜨셔야 되기는 해요. 아, 네. 이해했어요? 제가 버티는 거는 3월, 5월까지라고 보여요. 아. 양력으로 3월, 5월. 예, 예. 그 다음에 사장님은 이 방관 있죠, 방관. 예. 우리가 콩팥이라고도, 아니, 콩팥은 아니고 신장. 신장 방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셔. 네. 응?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한번 검사 병원 한번 가보셔. 네네네. 거기를 자주 조금 저기를 해보고 3월 5월까지 버틸 수는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정 지나고 3월 달 되면 또 양력으로 온기가 조금 돌아서 조금 손님을 들겠으나 여름자락까지 버틸란가 모르겠네. 이래. 아, 이해하셨지? 네. 여름자락까지 자네가 버틸란가 모르겠네. 이러셔. 이게 항상 제가 하는 일이 2월 달이 항상 비수기였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기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여자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처음 찾게 된 이유가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되나 이런 어떤 답답해서 그 여자분을 아니 이 여자분하고도 이 관계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네. 원래 외로운 사주라 했잖아. 네, 네, 네. 타고 나기를. 네. 그래서 좀 처음에는 같이 살자고 해서 만났는데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 돼 있나. 그게 우리가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 네. 타고나기를 내가 그랬잖아. 외롭게 태어나신 분이라고 내 노력하에 또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람 살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내 사주 팔자가 누가 옆에 있으면 쳐내는 사주 팔자야. 한마디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갈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도 외로워서 항상 눈물을 머금고 살아요. 이 외로움에. 누가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사기꾼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치? 대답을. 네, 네. 근데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해요. 그거를 마음을 아파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는 조금 내 삶에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을 조금 잊으시면 또 다른 여자분 또 생기면 또 본인 잊어요. 그러겠지요. 네. 네. 근데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아... 그 여자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게 뭐 제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구 한번 만나볼래 하는 그 아는 동생도 있거든요. 네, 여자분은 생겨요. 그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본인 하시는 일을요 조금 변화를 조금 줘보세요.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자리를 조금 변동해서 조금 움직이셔봐.
이해했어요. 지금 아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어. 근데 그래. 여름자락 지나봐요. 그러면 본인이 오래 못 넘기고 가실 거예요. 어 시간이 갈수록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 이동수가 먼저 입에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 그랬거든. 올해는 본인한테 키워드가 두 개야. 두 개. 예? 그냥 있느냐, 없느냐거든. 네. 근데 있어서, 내가 아까 말했어. 있어서 새로운, 옮겨서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에 안 눌러 있다가 털고 나갈 것이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 숙식이 같이 해결이 되는 네,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그거는 알아서 하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줘줘. 그렇죠. 나는 말만 해줄 뿐이지. 네, 선택은 네.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네. 이해하셨지? 네. 그 있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시라는 얘기는 난 분명히 드렸어. 네.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내 사주 팔자에 있는 짓을 해야지. 제가 해지 말아야 될 거 한 게 있나요? 아니요. 결혼을 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내 사주팔자가 원래 외로운 사람, 결혼을 하고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면 본인 집착이 너무 심하거든. 어떤 거에 하면은 착실하기는 해요. 대주님. 네. 근데 본인 자체가 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밖에 몰라요. 네. 그거 딱 하나. 네. 근데 그게 때로는 남한테, 예? 타인한테 감옥 같은, 있잖아.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어? 있지. 네. 그런 게 조금 있어. 아, A도 바르시고 네. 해주실 거 정말 잘하시는 거 알아요. 어? 여자분한테. 네. 근데 그 본인의 그 성격 외로웠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또 어긋난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 이해했어요? 그거 좀 바보 같아. 글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제가 마음을 터놓은 사람이면 옆에 누가 와서 떠들어도 나는 그러니까 안 봐요. 내가 그랬잖아. 본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올곧고 어? 네? 사람 있으면 너무 잘해준다니까. 잘해주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그게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 창살 없는 감옥처럼 예. 이렇게 탁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 아. 예, 그 다음에 항상 생활 패턴이 똑같고 대하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딴 거 잘 몰라. 멋스러운 남자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된장국 같은 사람이야. 근데 같이 살 수 있는 여자 같으면 붙어 있겠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인연이 짝이 왔을 때 이런 점집에 와서 물어보시던지. 아. 그럼 언젠가는 이분은 가요라는 답을 나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연은 여자는 또 나타나요. 아. 근데 만나시거들랑 깊게 빠지기 전에 오세요. 어? 헤어나오실 수 있을 때. 하다못해 아니 근데 요번에 그랜 아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요번에 그랜 여자분을 나이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네. 9살 차이가 났었는데 처음에 나이가 차이 나서 나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적극적으로 해갖고 저기 했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그게 점점 가면서 그 애들 때문에 그쪽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아빠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 본인도 어렵다는 거 알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 그 여자분이 끊었을 때 그럼 처음부터 점을 보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예? 본인이 진짜 마음에 있었으면 죽었다 깨도 살지. 그랬겠죠. 당연한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여자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대주님. 아. 위에 있어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여자분 이미 마음 떠난 지 좀 됐어요. 그런 것 같아. 예. 아시잖아. 네, 그런, 아시는데 왜 물어? 그런 것 같아.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아서 지금 오셨다는데. 그 여자분이 아니라. 여자는 또 생깁니다. 응? 또 생겨요. 같이 이렇게 쭉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분. 잘 만나세요. 첫 단추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꿰지 말고 이 단추가 내 단추가 맞는지 제 짝인지를 보세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볼 때 점을 보러 다니셔. 조금. 궁합을 조금 보러 다니셔요. 아,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조금 가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거를 좀 보시면 답이 금방 찾잖아. 예? 이해하셨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수월하게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눈 감고도 하시는 일이기는 해요. 허나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지금 안 편해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렇게 두 분이서 티가리가 나신 지가 좀 되셨고 헤어지기 직전에도. 아니에요. 한 2년 전부터 삑삑삑삑 했어요. 예. 정확하게 2년 전부터. 네. 맞죠? 예. 해수로 3년. 삐딱삐딱삐딱 했어요. 네. 그러면서 헤어지네만해, 헤어지네만해 갔다 왔다 하셨어. 네. 그러니까는 그때라도 점을 봤으면 마음의 정리를 지금 마음의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못 잡으면 내 하는 일도 집중이 안 되잖아. 네. 그죠? 집중을.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집중을 좀 하시다 보면 또 좋은 여자분 또 금방 나타나세요. 이게 제가 이 하는 일이 이제 몸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일을 하면 모든 잡념이 없어요. 네. 그냥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일을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89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싫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진짜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근데 아빠 참 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게 참 많네요. 네, 아빠, 우리 아빠 미안한데 여자들이 예?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고 사수에.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성격 탓도 있어요. 성격 탓. 아빠. 아버지 성격 탓도 있다고. 제가요? 네. 너무 너무 잘해주세요. 아. 본인도 그건 알 텐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냐. 남들이 거기 진짜 동생으로. 어쨌든 좋으신 분은 나타나기는 할 거예요. 곧 있으면. 동생도 그래요. 형은 너무 잘해주는 게 탈이라고. 좋은 그 여자분은 나타나신다 그래. 그 얘기는 하는데. 네. 아, 참 많이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빠. 네. 그 여자분 이미 가셨어. 아니, 근데 오실 거가 안 보여. 네. 그리고 또한 지금 두 분이 이미 티가리가 나가지고 사귀네 못 사네 한 게 지금 적어도 한 2년 됐단 말이야. 네, 그때부터 시작되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실 때 이 여자분이 딱 정리를 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핑계를 뭐라고 지었냐면 자식 새끼 때문에라고 이제 핑계를 지었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그 얘기까지 해줘야 되냐? 아니요. 본인 성격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 네. 안 맞다고. 네. 안 맞다고. 사실은 그게 제일 크죠. 그지? 네. 왜 그래, 나한테? 아니.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아, 지금 아버지. 직장은 좀, 자리 변동을 하셔야 될 거야, 지금. 자리 변동. 네. 잘 찾아보세요. 거기, 지금 있는 자리에서라도 약간만 틀어도 돼요. 멀리 가시지 않아도 돼요. 있는 고객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게, 이동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으면 그 근처라도 가셔. 이해하셨지? 근데, 오래 털고 가냐, 손바닥을. 네? 아니면 중간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냐, 이거는 본인 선택이야. 이해하셨지? 손님이 네. 계속 빨린다 그래.
내 고객이 많이 빨렸어요. 이해하셨지? 세터전마전 가서 새로운 운기 받고 새로운 인연 만나시라는 얘기야. 지금 그 여자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네. 됐지? 어? 네. 근데 그 답답한 거는 내가 그러면 앉아가지고 본인의 인생사를 다 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려면 무료 점사를 오지 마셔. 아 그럼요. 왜냐면 네. 그거 신청을 했을 때는 아버지 내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5분 봐주세요, 10분 봐주세요, 몇 분 봐주세요 막 얘기를 해. 점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네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지만은 식구들을 다 발라. 이거를 다 발라. 이거는 이 무료 점사에서 너무 맥트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버지가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답답하고 네. 그 다음에 여자분은 사실은 아빠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여자분은 이미 저 세상 저 멀리 가셨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인연이 또 대기를 타고 있는 게 불명의 천하없어도 보이고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점을 보시든 나한테 다시 오시든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 이해하셨지? 네. 알겠지? 네.